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막상 구입하기엔 부담되는 물건들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이용해볼까 고민이라면 채널 고정! 공유 서비스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드립니다. 기계를 필요할 때 빌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도 참 좋고 사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공구를 대여할 수 있어서 엄청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하게 이제 이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작게는 공구부터 크게는 농기계까지 뭐든지 빌려 쓰는 공유 서비스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보통의 가정집이라면 공구 몇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기 마련. 하지만 필요한 공구를 전부 다 구비해두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구를 빌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민들에게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저희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시면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저희들이 확인 후 약 최대 일주일간 그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동 드릴부터 손타카, 열쇠 스패너에 맞는 공구함까지 안 빌려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빌려본 사람은 없다는 공구 대여 서비스. 더욱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빌릴 수 있으니 이용해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다고요. 원래는 그 친구에게 드릴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친구가 본인도 주민센터에서 드릴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해서 저도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공구가 다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가격도 부담스럽고 이용 빈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공구를 대여할 수 있어서 엄청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잠시 잠깐 빌려 쓰는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 여러분도 이용해 보세요. 이번엔 농촌으로 갑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철, 밭 설거지에 파종 준비까지 뭐니뭐니 해도 농사는 장비가 필수. 하지만 계절별 용도별로 사용하는 농기계들이 제각각인데다 한철만 쓰고 말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걱정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 필요한 농기계가 다 있습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농도라 불릴 만큼 농업 인구가 가장 많은 경북 지역 때문인지 이런 곳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농기계 구입 비용이 평균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1년에 두세 번 사용하는 농기계를 굳이 구입할 필요 없이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쓰시면은 농가 경영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고령화되는 농촌 사회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에게 농기계는 일손을 덜어주는 만능 일꾼.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경북 지역 농기계 임대 건수는 15만 5천여 건. 전년도와 비교해도 15%가량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가지 파쇄기를 임대했습니다. 저는 사과나무 농사를 짓는데 겨울 동안 전지목을 파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대하게 됐습니다. 좋은 점은 저렴하게 이제 이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농사에 필요한 장비들은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그 장비를 사지 않고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장점이 있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민들의 팍팍한 경제 사정을 생각해 때때로 임대 비용을 더 낮추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컸던 지난해엔 임대 비용을 기존보다 50% 절감해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농민들 주름 살펴주는 농기계 임대, 이런 게 바로 착한 임대 아닐까요? 이렇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빌려 쓰는 물건들이 무궁무진, 유용한 정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득 드는 궁금증, 빌려 쓰는 물건들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유누리를 이용하시면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시설이나 물품을 한 번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물건을 시민들 누구나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공유누리. 언제 어디서나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PC, 태블릿, 모바일로도 다양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필요한 공공자원을 검색하여 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공구, 농기계 등 다양한 시설이나 물품을 이용 가능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회의 공간이나 체육시설, 주차장에 연구실험 장비까지 물건뿐만 아니라 공간까지 공유되고 있다는 점. 지난해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점차 동참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빌릴 수 있는 물건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유누리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에게 개방되는 시설이나 물품 등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10개 시설 및 물품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원을 등록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공공개방자원 공유통합 플랫폼,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생활을 위한 꿀팁 활용해 보세요.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공구임대를, 지자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유자원이라면 웹사이트 예약으로 편하게, 이제 뭐든지 사지 말고 알뜰하게 빌려 써보세요.